강아지 한 마리가 문 앞에 잔뜩 겁먹은 채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강아지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남성도 바닥에 앉아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동물병원입니다. 발톱을 다쳐서 진료를 보러 왔는데 무서웠던 강아지가 다친 발은 안 보여주고 멀쩡한 오른쪽 발만 연신 내놨던 겁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네, 수의사는 먼저 겁먹은 강아지부터 달래주기 위해서 천천히 다가가서 강아지 머리도 쓰다듬고 자신의 손냄새도 맡게 해줍니다. 그리고 괜찮다면서 강아지 앞발을 툭툭 두드리면서 안심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수의사의 마음이 통한 건지 수의사가 다친 발을 슬쩍 가져와 보는데 강아지도 이번에는 순순히 내어줍니다. 덕분에 수의사가 강아지의 발톱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혹시나 아픈 부위가 있는지 꼼꼼히 눌러보고 만져보는데요. 강아지는 수의사를 온전히 믿는다는 듯이 얌전히 진찰을 받는 모습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강아지에게 눈을 맞추고 경계심 풀어준 따뜻한 수의사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명의가 따로 없다라면서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교감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